오늘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선택과 집중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늘 열정적이고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하지만 어째서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청년이 있었다. 수차례 실패를 겪은 후 청년은 고민 끝에 곤충학자인 파브르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저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실패했죠. 대체 이유가 뭘까요? 파브르는 칭찬하는 어조로 말했다. 보아하니 과학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아주 뜻있는 청년이군요. 아, 예. 저는 과학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지요. 솔직히 과학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미술 등도 매우 좋아해서 그쪽 분야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쁜 편이죠. 청년의 대답을 들은 파브르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고 창가로 갔다. 그는 창가에 내리쬐는 햇빛을 돋보기로 종이 위 한 곳에 집중시켰다. 잠시 후 종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 불이 붙었다. 파브르가 말했다. 보입니까? 이 돋보기처럼 당신의 노력과 열정을 한 가지에만 집중시키세요. 그러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청년은 그제서야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직 문학에만 정신을 집중하여 마침내 훌륭한 문학가가 되었다. 과일나무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불필요한 부분을 솎아내듯이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힘을 분산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더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